태원이 고카 21 숙제한 거 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어떤 내용 배웠어요? 큰 거, 작은 거. 그렇죠. 작은 거, 긴 거.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오케이. 자, 이거 셔플 걸려 있으니까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Big small long shirt. 그렇죠. Big small long shirt. 오케이. Big의 뜻은 큰. 스몰의 뜻은 작은. Long은 긴. Short는 짧은.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둘이 요렇게 요렇게 둘이 얘들 둘이 서로 어떤 관계? 반대말 관계죠. 얘들 둘이 서로 반대말 관계죠. 근데 얘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부 같은 시네. 무슨 시예요 얘들? 어떤 시? 그래, 어떤 시잖아. 어떤 큰, 어떤 작은, 어떤 긴, 어떤 짧은. 네, 그래서 어떤 시 사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요. 네, 첫 번째 방법은 뭐 만들기? 어떤 건 만들기. 두 번째 방법은 뭐 만들기? 어떻다 만들기.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할까? 뭐 할까요? 이거 볼까요? Long line. Long line 무슨 뜻일까? 긴 선. 어떤 선? 긴 선. 무슨 시예요? 얘는 선이란 뜻이고. 선. 선. 선은 무슨 시예요? 라인은 무슨 시예요? 라인. 어떤 시? 그래요? 어떤이에요? 롱 라인은? 오케이. 이것도 읽어볼까요? Big dog. Big dog. 무슨 뜻이에요? 큰 개. 큰 개. Big. 어떤 시네요? 네. Dog은 어떤 것이네요? 네. 무언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네.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 만든다는 얘기는 어떤 시 뒤에 이름 시를 넣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할 때 씁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The dog is small. The dog is small. 무슨 뜻이에요? 그 개는 작다. 그래서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어떤 시 뒤에 이름 시를 넣거나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넣어서 어떻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문장을 만나보겠습니다. He has big eyes. He has big eyes. He has big eyes. 오케이. 여기에 누가 다네요. 누가? 그가 뭐한다? 가지고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더시. 하더시면 두가 숨어있을 때도 있고 더즈가 숨어있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생김새만 봐도 알 것 같은데 선생님은. 지동. 얘는 원래는 어떻게 생겼어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네. 혹시 원래 이렇게 안 생기지 않았어? 어? 읽어보세요.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Have는 이 속에 누가 다 나는 가지고 있다. 이거 하다시 맞는데 이 속에 뭐 숨어 있어요? 두가 숨어 있죠. 그래서 나는 안 가지고 있다. 난 가지고 있지 않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I don't hav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He doesn't have. has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has는 원래 모습인
have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does. does에 있는 s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has가 되었네요. 그러면 does가 밖으로 튀어나가면 원래 모습대로 되돌아가야 되겠네요.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he doesn't have. 그는 가지고 있니? 그는 가지고 있니?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자꾸 has래. Does가 바꾸고 나왔는데 has가 왜 사용되나? Have라고 그랬어? 예. 너는 가지고 있니? 너는 가지고 있니? You have. 뭐라고? You have. 그래요? 나는 이건 줄 알았는데.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오케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신데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그게 왜 뭐가 숨어 있는지 왜 자꾸 물어볼까요, 선생님이? 어?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난 안 가지고 있다? I don't have. 오케이.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오케이.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He doesn't have.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Does he have? 오케이. 두가 숨어 있는지, does가 숨어 있는지 선생님 왜 귀찮게 자꾸 물어볼까요? 오케이. 이제 알았어요? 자, 여기 어떤 시가 몇 개 있어요, 이 안에? 한 개? 한 개가 있죠. 누구예요, 걔? Big. Big이죠. 어떤 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1번 일 하고 있어? 2번 일 하고 있어? 1번. 1번이 뭔데? 뒤에 무슨 시? 이름 시. 그래서 눈은 눈인데 어떤 눈을 갖고 있다고요? 큰 눈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안녕하세요. 큰 눈. 오케이. 어떤 눈? 큰 눈. 큰 눈. 오케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요거? 요거만 궁금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그치? 나는 이게 궁금하다 이거. 무엇? 그래, 무엇. 이름씨 들어있으니까 무엇을 갖고 있니? 큰 눈을 갖고 있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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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여줬는데. 오케이,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es he have? What does he have? He has big eyes. Okay. She has small eyes. She has small eyes. She has small eyes. 어떤 눈을 갖고 있다고? 어떤 눈? 작은 눈. Okay. 서로 반대되네요. 맞습니까? 쌍꺼풀이 없단 건가? Okay. 계속해서. He has long legs. He has long legs. 오케이. 그래서 she has short legs. She has short legs. 그녀가 더 여동생인가 봐요, 그렇죠? 네. 오케이. 이외에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요. 얼굴은 face. 어깨들은 shoulders. 네. 귀는 귀 양쪽 귀 두 개. ears. 피부는 skin 위로 up 아래로 down 오케이 잘 했어요. 단어 틀린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big small long short he has big eyes she has small eyes he has long legs she has short legs 오케이 문장도 틀린 거 하나도 없네요. 퍼펙트 되겠습니다. 재빈이 다 고쳤냐? 네.